지금부터 천안TV 단독 보도 이어나갑니다. 지난 1일 아산을 연고지로 둔 충남 아산FC 홈경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트밸리 응원단이 경기장 중앙에 자리 잡고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구단 서포터즈 아르마다는 이른바 관제 응원단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구단이 시급 만 원을 주고 응원단을 모집한 정황이 천안TV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구단 측은 이벤트 대행업체가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아트밸리 응원단은 지난 1일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 아산 FC 대 서울 이랜드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트밸리 응원단은 붉은색 상의를 입고 흰색과 붉은색 깃발을 흔들며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반면 서포터즈 아르마다는 경기장 왼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트밸리 응원단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당일 구인 구직앱에 충남FC 기수알바 구인 공고가 올라온 사실을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관람하면서 깃발을 흔드는 게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시급도 만원을 준다고 알렸습니다. 아트밸리는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 취임 이후 아산시 홍보에 빠짐없이 등장한 홍보 문구입니다. 이러자 서포터즈들은 구단이 자신들을 패싱하고 관제 응원단을 동원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 아르마다 구단은 붉은색 유니폼을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관 단장은 응원이 부족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고 모집은 이벤트 대행 업체에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딱 1년 계약금 딱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진행을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뽑으라 그래도 우리가 지원금 더 준 것도 없고, 그거 뭐 서포터 아르마다도 지네들이 서운하니까 저렇게 하겠지만 거기다가 뭐 우리가 뭐 그래. 대응해서 뭐 쟤네들 미워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기들 입장이 있는 거니까. 구단 역시 소셜 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리고 연간 운영 계획에 따른 응원단 보조를 위한 모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지역 축구팬은 응원이 부족하다는 구단 측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아르마다가 못마땅해 응원단을 이원화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